말씀을 한 두 주간에 걸쳐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보여지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거니와 인간적인 면으로만 비교한다고 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오히려 더 남자답고 대장부답고 영웅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속임수 많고 꽤 많은,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더 낮게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28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8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28장에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에서는 28장에 들어와서도 역시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고 27장의 모습이나 28장에 나타난 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에서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서 27장과 28장 사이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서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데 에서에 문제가 있고 불행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에서, 그것이 에서에게 임한 진정한 불행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나 야곱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때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나타난 세 가지 변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7장과 다르게 보여지는 세 가지 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 앞으로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신앙적인 동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은 우리 삶의 27장과 우리 삶의 28장의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삶이 아직도 창세기 27장과 같은 그 혼란과 영적 무지 속에 있는가, 아니면 28장처럼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이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인데요. 제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을 때 에서에게도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졌습니다. 에서가 본즉 또 본즉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에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삭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세 번 반복되면서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고 연장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에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야곱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야곱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연결될 수 있는가? 사닥다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어제 에서에게 본다 하는 말이 두 번 나옴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세 번 본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히브리어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우리 한글도 좋다, 더 좋다, 최고로 좋다 뭐 이런 비교급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그런 비교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려면 같은 단어를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최상급으로 쓰는 용도가 같은 단어를 세 번 해서 반복하게 될 때 그것이 최상급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보기는 보되 그의 마음을 쫓아서 육신적인 것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보는 데 반해서 야곱이 비록 꾀가 많고 속임수가 있고 아버지를 속인 죄인과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영적인 소욕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추구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그 죄인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비교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느냐, 얼마나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얼마나 육체적인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욕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창세기 27장이 아니라 28장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진정 보고 싶어 하는 것,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넘쳐나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갈망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곧 이것이 그의 꿈이 되었고 그의 말씀을 들은 소욕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의 결단과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열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듣는 것이 바뀐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계시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의 분명한 꿈이 생겼고 그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은 에서가 들은 것과 그리고 이 야곱이 듣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듣고 자기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계획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곱은 에서보다도 인간적인 면에서 더 꾀가 많고 더 약삭빠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인간의 모든 지혜를 모아 사는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무관한 삶을,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자기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감동과 말씀하신 바를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승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하는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7장에서 나타난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일을 그의 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28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손은 27장이나 28장이나 여전히 변화없는 그 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27장과 28장을 사이에 두고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서에게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요, 세속적이요, 인간의 욕심을 쫓는 방법이라고 하면 28장에 나타난 이 야곱의 모습은 그가 여전히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는 것이 변하고 듣는 것이 변하고 그의 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그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됩니다. 변화된 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손은 지금 어떤 손이냐? 여전히 27장처럼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며 사람을 죽이는 손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는 손이냐?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드리고 헌신하는 손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의 손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손, 아름다운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본래 이름이 루스였던 그곳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옛 땅이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밴쿠버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고백,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손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루스라는 이름은 편도나무라고 하는 고유 명칭입니다. 근데 그 편도나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시나무의 일종이다, 쓸 수 없는 굽어버린 나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쓸 수 없이 굽어버린 나무, 아무 용도에도 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쓸모없는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쓸모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지역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있는 곳이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으로 비유해도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삶이 루스와 같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삶과 같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2008년 새해가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집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베델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앞으로 놓여있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변화된 삶을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27장에 나타난 야곱과 28장에 보여주는 야곱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27장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창세기 28장에 변화된 야곱의 삶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원키로는 우리의 보는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갈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듣는 것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야곱의 손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며 고백이 변하였습니다. 알찜일찍이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손, 그의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이 야곱과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때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손을 모으는 그 손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루스와 같은 땅을 베델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 나가는 남들이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드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